대부분의 군인들이 휴가 중인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탱크 한 대 없이 절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남한은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9월까지 한국군은 낙동강 이남으로 철수하였고, 이후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열을 가다듬은 후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였고, 계속 북진을 하여 압록강 일대까지 도달했으나 100만 이상 참전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다시 남하를 하다가 마침내 1950년 12월경 정부는 서울 이남으로 후퇴할 것을 국민들에게 고지하고, 이듬해인 1951년 1월 4일 일사 후퇴를 하여 서울을 버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미국 종군 기자인 칼 마이든스가 촬영한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지금의 서부역쯤에서 다행히 열차를 탑승한 피난민들이 열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차를 못 탄 사람들은 짐술에 온갖 세간사리를 싣고 가거나 크나큰 짐보따리를 이고 가는 할머니도 보입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화물열차 위로 아이를 끌어올리는 모습과 버팀목이 곧 쓰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한 화물차 위에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입니다.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열차는 출발하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가는 사람들과 행여나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줄을 잡고 있는 어른의 모습도 보이고, 마치 짐짝처럼 실려가는 사람들로 열차 안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화물칸 안에 한 아이가 돌을 아래에 누군가에게 건네주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불을 피워 밥을 해먹으려는 가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다 쓰러져가는 건물 창밖으로 피난민들의 행렬이 보이고, 그 와중에도 종군 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아이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광화문 사거리에 홀로 서 있는 교통경찰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그 뒤로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인 부민관과 저 멀리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의 모습도 보입니다. 피란길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제각각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자 아이를 태우고 짐수레를 끄는 남자의 표정에서 급박한 당시 상황을 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전쟁 초기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3개월간 인민군 치하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이번 일사 후퇴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겠지요. 용산역에서 열차를 못 탄 사람들은 걸어서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질 듯이 달리는 열차의 사람들이 위태로워 보이고, 울고 있는 아이와 홀로 술병을 기울이는 남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뜨거운 증기를 내뿜는 기관차의 앞부분과 옆에서 매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화물칸 위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이의 미소는 그야말로 천사처럼 해맑기만 합니다.
인산인의 아비규환의 혼돈 속에서도 끼니 해결의 필수인 딸감은 소중하게 모셔가고 있습니다. 엄동설 안의 눈길 위에 고무신 차림으로 이고지고 가는 이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얼마나 추웠을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 같은 아기의 얼굴을 보는 엄마의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흐릅니다. 열차를 못탄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마침내 한강에 도착하여 도강을 기다립니다. 물에 빠진 진보 다리를 건져내는 한 남자의 뒤로 파괴된 한강 다리 아래 임시로 설치한 듯한 부교가 보이고 그 위로 피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저 멀리 도강하는 배들과 파괴된 다리가 보입니다. 부교 위를 걷는 피란민들의 행렬과 꽁꽁언 얼음 위로 도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자가 타이틀로 정한 라스트 데이즈 오브 서울의 긴박하고 절망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피란민의 행렬 가운데 작은 바퀴로 잘 나가지도 않는 끌차를 끄는 교복 차림의 어린 학생과 고사리 손으로 끌차를 밀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나마 외자관리청의 트럭을 타고 가는 이들은 걷는 이들에 비해선 특급 열차를 탄 기분이었을까요? 당시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였기에 원조 물품을 관리하는 정부기구로 임시외자관리청을 두었다고 하네요. 6.25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전 중일 뿐입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지금은 70대로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겠지요. 그의 힘든 폐허의 세상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조금 늦게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좀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작자는 힘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